이 작품에는 총 세 분의 연기자가 나오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이 세 분의 연기 합이 그 어떤 작품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이 두 분과 또 다른 함께 하시는 분들의 뭐 뭔가 합? 호흡. 좋은가요? 호흡. 두 분은 어떠셨어요? 좋아요. 많이 작품을 함께 하셨었나요? 아니요. 이번에 카포네 트릴로지 주로 많은 배우들이 한 배역당 트리플 캐스트 그렇죠. 세 명의 배우가 같은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배우들이 더 많아요. 류니 씨도 제가 이번 작품을 처음 만났고. 정말요? 네. 두 분이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니까. 네. 오빤 그렇지만 저는. 아 그럼 나만 그렇다고? 네, 오빤 1세대시니까. 아니에요, 1.5예요. 예. 카이 씨는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 그 배우들끼리 연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얼마나 큰 쾌감으로 다가오는지 알고 있죠. 그런 맛에 또 하는 거죠. 그 맛에 하잖아요. 네. 이번에 갔을 때 정말 3시간 동안의 극을 3명이서 끌고 가는데 이 9명의 배우들 중에 누구 하나 모자람 없이 기가 막히게 호흡을 주고받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배우와 해도 그 무대 올라가기 전부터 그 짜릿함이 있어요. 기대가 막. 오늘은 이 친구랑 또 어떤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할까? 어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까라는 그 재밌어요. 기대되고 그 그리고 걱정이 안 돼요. 정말. 네. 그럼요. 연습 3명이서 돌아가니까 와칭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내가 못 했지만 내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고. 상대 배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가 보다. 이번 이 카포네 트릴로지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이걸 봤지만 굉장히 작은 극장에서 정말 관객과 배우들이 이 정도도 아니에요. 너무 가까운 데서 있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죠. 맞아요. 정말 실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까운 데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좀 더 큰 극장으로 그렇죠. 옮기면서 조금 더 거리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큰 변화들? 큰 변화라고 하면 우선 지난번 작품 같은 경우는 딱 블랙박스 같은 그 조그만한 소극장에서 약간 이머시브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었고 배우들이 이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를 직접 보고 맞아. 있지만 조명과 이 공기가 이 몇 명 안 되는 그 관객들과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꼭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이 맞아. 느껴지게끔. 내가 마치 렉싱턴 호텔 안에 있는 느낌. 안에 있는 느낌. 내가 그 되게...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뭐 거기에 사물이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숨 막히거나 같이 깔깔대고 이랬었다면 지금은 저희는 뭐 극장 플러시늄을 바꾼 거예요. 일반적인 공연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객들이 저희의 연기를 밖에서 앉아서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뭔가 좀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적이고 보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동선을 쓰는구나. 호텔이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무대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 문 여기 있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무대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일장일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극을 좀 더 극처럼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시즌이 되겠고. 그렇죠. 그때는 뭔가 한껏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 경험하는 느낌. 저도 그런 궁금함이 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1, 2, 3편이 이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산도 변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두 분 다 이제 배우 생활 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또 이 작품도 본의 아니게 뭐 10년 단위의 굉장히 긴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인물이 좀 바뀌고 여러 가지 또 역할들을 해내고 계시지만 본인들에게 어떤 10년이라는 시간들은 어떨까요? 뭐 저는 너무나 확연하게 있는 게 약 8년 전에는 싱글이었죠.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때 이건명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를 줬는 사람, 즐거움을 줬는 사람, 그게 뭐 무대건 생활이건 굉장히 그 내가 흥미, 재미 위주로 살았다면 자유로운 영혼. 좀 그랬죠. 근데 이제 10년이 흐른 지금은 재미보단 행복을 쫓아가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뭐가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지 나를? 여기에 대한 걸로 포커싱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자세가 틀려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재미와 행복은 뭐가 다른가요? 재미와 제가 그 아니요 예전에 아니, 그 나는, 생각했던 왜냐면 저의 요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생각난 건데 나는 내가 쫓았던 재미는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이었죠. 나 혼자를 위한 네. 내가 즐겁고 내가 짜릿하면 되는 것들. 근데 지금 행복이라는 건 이젠 개인적이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 팀이 행복하려면 내 집이 행복하려면 우리 이 안에 이 촬영팀이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를 향하기보다는 상대를 향해지는 내가 포함해 있는 그 틀 안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10년을 두고 자기중심적에서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그쵸, 사람으로 그쵸. 좀 변했다. 이렇게 바뀌셨다면 그럼 유리 씨는 저는 10년 전에 오빠랑 반대로 가족들과 같이 살았다가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오빠는 누가 생겼지만 저는 혼자가 됐네요. 아니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정말 밑에서 다른 매력이다. 사랑받고 살다가 이제는 독립한 지가 이제 6년? 이렇게 됐는데 혼자 살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고민. 왜냐면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너무 주는 것만 그렇죠. 받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나 혼자서 나만 챙겨야 되나? 그래서 비슷한 결로 가는 건 이거를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해야 될까도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 코로나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진짜 골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난 집순이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나가 돌아다녔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혼자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봐진다 그래야 되나 주변이? 나를 봐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가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거? 그게 좀 변화된 거? 그러니까 10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르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러네요. 시간이겠네요. 이런 면이 이런 것도 있네요.